법조계 한파케 소식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우 인사이드. 오늘은 이철규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던 날, 40년 지기 최순실 씨는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첫 피고인 신문을 받았어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최 씨는 그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왔지만 피고인 신문을 받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되고 최순실 씨는 피고인 신문을 받고 좀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교로운 날이긴 한데 최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서 이런저런 진술을 하고 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첫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피고인 신문이 그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과 그 범행의 정상에 관해서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증거 조사 위주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최순실 씨와 검찰 특검 사이에 공방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최순실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이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 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건네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순실 씨 오늘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니까는 뭐 상당히 이전보다 좀 수척해진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재판이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텐데 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 씨는 좀 그동안 수감 생활에 좀 지치고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서인지 구속 당시와 비교하면요 많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뭐 재판이 시작되자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존경했다. 박 전 대통령을 신의와 의리 차원에서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냐고 묻자 최 씨는 대학 때부터 알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몇십 년 된 세월을 여기서 다 말할 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저와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존경했다. 그 의리와 신의를 지켰다. 그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현재까지는 그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사실 뇌물 혐의의 핵심은 두 사람이 공모했다.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진술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박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강요를 했다가 뇌물로 가는 건 의문이 많다. 이런 것이 최 씨의 진술입니다. 특검과 검찰이 이른바 어거지로 엮어서 수사를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뇌물 혐의 적용은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당하고 웃긴 게 있다. 검찰 지문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검찰이 뭐 앞으로 어떤 증거를 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판이 또 열렸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오늘 공판에서는요. 그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고 김영한 전 정화대 민정수석의 수첩을 증거를 채택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김 전 수석의 수첩은요. 김영한 비망록이라고도 불리는 김 전 수석의 업무 일지인데요.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기춘 전 정화대 비서실장의 지시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고요. 안종범 수첩과 함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들은 문체부 일급 공무원이 인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리고 제출한 공무원의 이름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증거로 제시된 수첩의 작성 여부가 김영한 전 수석이 맞는지 무슨 경위로 작성을 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입수 경위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뭐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전 수석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겠냐 하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김영환 전 수석이 고인인 점을 들면서 신빙성을 입증할 방안을 특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요. 일단 다음 재판이 오는 19일 10시 10분으로 잡혔고 증인으로는 송수근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과 우재준 현 청와대 행정관이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도 뭐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뭐 재판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준 전 BBK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김경준 씨가 그 일부 승소 판결이 나긴 했지만 김 씨가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닌 듯합니다. 그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인데요. 김 씨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당시 정권과 접촉해 입국했다는 이른바 기획 입국설이 제기됐습니다. 그 기획 입국설을 뒷받침했던 자료가 바로 이 BBK 가짜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그 자네가 큰 집과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돼 김경준 씨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편지를 조작한 당시 경희대 행정부처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편지가 조작을 한 거는 맞는 건가요? 조작된 편지? 네, 이 BBK 가짜 편지가 허위라는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김 씨가 지난 2015년 그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여기에 수감 중에 자신이 부당한 접견 제한을 받고 수용자 경비 처우도 등급을 낮춰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소송을 받은 1심 법원이 김 씨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김 씨는 검찰이 증거가 있으면서도 가짜 편지 작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각이 됐고요. 단지 수감 중에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부분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현재 김 씨는 지난 30일 추방돼 현재 미국에 추방된 상태로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앞으로는 BBK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앞으로 김 씨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